자, 보자. 본인은 일단 사주에서가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예요.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고, 자, 본인은 부모덕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어? 부모님한테 뭐 내가 다른 이게 쉽게 얘기해서 평균적인 거를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 대한 덕도 없고 내가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주야. 그리고 아, 본인네 집안은 남자들이 명이 짧아요. 여자들은 길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성씨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여린데 한번 올라가면 이제 욱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뒤집어지는 성격들이거든 다. 네? 본인만 그런 게 아니야. 본인 아버지도 그럴 거고 할아버지도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꼬챙이야, 꼬챙이. 응?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는 스타일이야. 또 좋게 보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본인이 요런 걸로 인해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도 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딱 보니 2년 됐다고 그러는데 2년 전에 뭐 바꾼 거 있어요? 제가 원래 그냥 바꾼 거보다는 뭐 이사도 많이 다녔었고, 2년 동안에 그쵸, 이사 두번 가고, 그 다음에 직장도 지금 한 2년 반 됐거든요. 제가 이 일을 그러니까 한 걸. 예, 2년 반 그니까 됐고. 2년 이렇게 됐대. 예, 2, 3년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근데 요 사주는 있어요. 사실 본인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체에 어디 장애가 있다 그래요, 제가요? 할아버지가. 뭔 장애 같은 거 있어요? 장애는 아니고요. 한 5년 전인가? 좀 다리를 좀 많이 다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 2년 정도를 좀 재활과 치료받으면서 좀 약간, 예, 병원 생활하면서 좀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한 5년 몇년 전에 다쳤죠. 그게 괜찮아요, 지금은? 예, 지금 그래서 일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처럼 똑같이는 못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운전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서서 움직이면서 하는 일을 오래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장애, 장애가 있다고 예, 할아버지가 좀 그러네. 있어요. 생활은 되는 장애인데,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은 보나 마나요. 본인하고 단추를 잘못 맞췄네. 잘못 꼈네. 왜냐면 본인하고는 정반대야. 예, 맞아요. 성격은 좀, 근데 연애는 한 4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때는 저를 다 맞췄어요. 그때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았지. 나이도 많고, 아,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근데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본인하고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냥 네가 하니까 따라간 거지. 아니, 이런 사람하고 살았다고 본인이? 10년을 넘게 살아. 지금 이제 1년 넘었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이혼도 안 해줘요. 해준다고 해놓고, 1년 넘게, 그냥 아니, 잠수 타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 뭐라 그래, 사람은 뭐라 그래야지. 본 적이가 없어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 좋게 말하면은 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카멜레온도 아닌데 색색들이 틀려요. 맞아. 좀 일반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살면서 내가 느낀 게, 그래서 엄청 싸우거든요, 진짜. 결혼하고 한 1년 차 돼서부터, 이제 애 갖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막, 와, 이제 엄청 싸워,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 둘이 이렇게 이분하고 둘이 살았다는 자체가 나는. 부모도 반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 사람인데, 원래, 한 십몇 년 전에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이제 저도 이제 일도 어차피 아버지 일을 제가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한 7, 8년간 아버지 일을 하다가 이제 독립하고 내도 이제 현재 산다고 기술도 배우고 한다고 이제 부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제도 사람이거든요. 부산이죠. 그래서 무작정 그냥 그때 연애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때 일을 했었는데 간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다 할때 그때 막 4대강도 있고 해서 또 제가 그때 굴삭기를 따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장비 쪽 부산 쪽 많고 막 해서 4대강 사업 있고 막 그때 한참 또 그래서 그 타이밍에 같이 해가지고 이제 무작정 올라오고 상봉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11년 전인가에. 시작을. 그래서 이제 올라와 있다가, 그냥 한 1년 정도 또 이제 동거식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이제 돈도 없는데 그쪽에서 해가지고 근데 다 찾아서 한 미안한 얘기야. 잘못 만났어. 거예요.
그건 저도 많이 살면서 느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말을 안 지키니까 작년만 해도 내년에 해준다고 지금 와서는 뭐 또 말도 확 바꾸고 좀 뭐랄까 되게 좀 아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좋게 말하면은 변화가 많고 가면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친 거야 정신병자지 이게. 아니 같이 사는데 내가 미친 것 같더라 진짜.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애 때문에 참고 살게 살았는데. 그리고 와, 이 사람은 성격이요. 자 본인하고 나하고 싸워. 그러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안 했어. 그러면은 오늘 청소 안 한 걸로 싸우다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옛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싸운 것까지 가요. 서운한 것까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 싸우면. 아니 한번 싸웠으면 끝을 내고 풀어 아 끝났으면 그건 두번 다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 때문에 싸워가지고 10까지 다시 가. 응? 맞아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번에 일 때문에 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11까지 가. 그러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피 마르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맨날. 그러니까 똘끼가 있다고 봐야 되지. 뭐.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가 그러잖아. 미친년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근데 사람들한테 있을 때는 또 틀려요. 막 싸우다가도 사람들 만나면 갑자기 자기야 이러면서 좀뭐 변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렇지 그러니까 않다는 거 보이는 거를 좀 중요시하는 거 같아요. 나는 화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열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 됐다고 이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남아 또 내가 화를 많이 내고 내가 이제 나쁘게 되는 좀 미친이지. 그러니까 이상해. 지금 본인은 이제 살것 같은 마음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지금 안 돼서 부분은 그런 이 식으로. 사람하고는 연계돼 있는 것만 자체로도 사실 본인한테 그렇게 좋진 않아. 물론 뭐 부부의 운이라는 게 안 맞았던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서로 맞춰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 위에 뜬 기름이야 완전히. 이건 뭐 내가 수용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리고 본인은 컨트롤이 아예 안 돼요 이분이. 아니, 제 말은 항상 무시를 해. 나이도, 일단 뭐좀 나이 차이도 있는 거고, 결혼할 때는 이제 네가 사회생활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자기가 선배식으로 얘기하고, 모든 걸좀 나를 좀 밑사람 누르는 기분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맞아. 남편이고 남자한테 좀, 했는데, 그런 게 콧방 느껴, 네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이게 무시당하면. 그게, 나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좀 밉더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 관계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대면.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일단 이분을 정리하시는 게 먼저인데 이분이 웬만해서는 안 꺾일 것 같고 좀 쉽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내가 볼 되는 건 때도 맞는데. 뭐몇 년이 더 걸릴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도 좀뭐 모르겠고 예상을 못하는 사람이라 하도 뭐 거짓말도 연변이 좋아가지고 뭐 미친년. 좀 그러니까 근데 말을 그거를 진짜처럼 해요. 뭐 갑자기 얘가 아프대. 근데 와, 그뭐 이상하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예, 네, 이분은. 그게 티가 안 난다니까요. 진짜 진짜처럼 외면서 뭐 울면 것도 너무 잘해. 연기를 너무 잘해. 연기자야 완전히. 이건 진짜 사는 겪어보면. 뭐 내가 이상한 건가 진짜 뭐 아니, 모르겠어요 뭐 우리 흔히 악녀, 마녀 이런 스타일이지. 웃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죽이러 왔는데 아니에요, 난 죽이러 온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아유 막 이러면서 속에서는 칼 꺼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요 걔는 진짜 양중 이면성이라고 좀막 그러면서 그래요 결혼도 원래 반대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부모랑 그때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아버지 일하다가 막좀안 맞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내일 사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안 좋게 싸워가지고 10몇 년 전에 그런 게 이제 총알 피하다 대포 맞았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했는데 그렇게 또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뭐 내가 볼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머니가 그래. 뭐 갑자기 무슨 뭐 익스프레스 그래가지고 아, 익스프레스 이삿짐? 아, 근데 이삿짐만 익스프레스가 아니더라고요. 고속 화물을 익스프레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 가셨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 수가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올해부터는 좀 상승기류예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금전 문제도 그렇고 금전도 괜찮게 들어오실 거예요. 하는 일도 좀 수월해지고 근데 일은 괜찮아요.
일적인 부분은. 그리고 지금 본인의 심리를 봐도 지금 내가 사실 되게 너무 편해. 본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 이거만 빼면 진짜 편해 나는. 그렇죠. 근데 저 혼자만 지금 그냥 사는 거랑 생각 기준으로 보면 좀 그러면 편하다는 거야. 네, 많이 너무 좀 편한데 많이 낮았어요. 이게 들어오면은 본인 이 생활이 흐트러져요. 흔들린단 말이야. 기분 좋게 운전하고 가다 어떻게 하다 문자나 전화 통화 딱 하다 보면은 막 와, 이렇게 된다니까. 맞아요. 좀그좀 뭐지 좀좀 망쳐지기 뭐좀 아유 씨발 될 대로 되라 이렇게가 좀 많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내가 봐도 이 여자는 똘끼인데 뭐. 아, 그렇게 나와요? 바로 봐도? 그럼. 아니, 그러면 나오지. 그러니까 얘, 저기 뭐야, 천의 가면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저를 봤을 때는 저는 그뭐 좋게 나오나? 지한테는 나 잡으라 그랬나? 지도 봤다 그래도 지금 결혼 전에 그런 걸. 나는 그런 게 관심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근데 사실 둘이 안 맞는 적이에요. 아, 맞지는 않아. 그럼.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점을 보러 왔다? 라고 하면 애들을 생각하겠지. 맞아요. 자식 보고는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애들을 부모님은 생각하겠지. 그래서는 나중에라도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마음 저기에서 만날 다시 풀리면 저기 하겠고 유지를 해봐라. 그리고 본인은 일단 이 본인의 그런 거를 좀 고쳐라라고 얘기를 해주겠지. 근데 본인이 아저씨가 나한테 전 보러 왔잖아. 그럼 본인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절대 아니에요. 야, 같이 있으면은 본인도 미친놈 되는 거야.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무서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 뭐, 이게 뭐,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죽이려고 갔어도 웃으면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다 감춰놓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진짜 이 사람 자체를 본인도 몰라요. 그 세월을 살았어도 아, 이 자기가 자신을. 사람에 대한 모든 건다 몰라요. 아, 근데 자기가 나한테 좀한 번씩 깊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엄마가 3살인가 돌아가시고, 울면서 진짜 힘들다고, 자기도 뭐, 그리고 자기는 이혼 이런 건 절대 할수 없다 하면서, 좀 연애하면서 많이 힘들게 싸울 때, 지가 그렇게 또좀속 얘기를 해요, 은근히. 그래서, 아, 난또 그것도 믿고, 뭐, 진짜 진실, 뭐,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거짓 그리고 같고 싫더라고. 이 그래서 내가 말을 안 사람은 들었어, 내가. 피해의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나한테 그랬어? 그러면 이걸 안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가요. 피해의식이라든지, 뭐이 사람을 무시했다? 소로 주고 대로 받아야 돼. 지금 완전 엄청 이갈고 있을 건데. 그럼 저지를 퍼부고 있겠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일단 뭐 직업은 좋고 괜찮아요. 잘 가셨어요. 그리고 근데 요것 때문에 이게 나중에 조금 이렇게 순간적인 뭐 이렇게 경직, 마비 이런 게올수 있으니까 아, 제가요. 그냥 운동을 좀 하시래요. 아, 운동이요? 할아버지가 운동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그게 마비가 되든지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 아, 앞으로 이제 나중에, 아, 그전건 나이가 말고 이제, 먹으면 아, 또 문제가 계속, 될수 있으니까 운동이랑 운동을 좀 관리를 해야 해라 그래요. 그리고 본인 집안도 마찬가지로 되고. 본인 집안에도 간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요. 그래서 술도를 많이 먹어서 무슨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간 쪽이 많이 안 좋으니까 건강은 이쪽으로 신경 쓰시고 정신 건강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건데 정신적으로 이분하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뭐 그냥 짧게 뭐안할 수는 없잖아요. 하셔도 마음을 담아서 답을 하지 마셔라. 그냥 건성으로 하셔라. 왜냐면 본인이 힘들어. 난 내가 마음을 읽고 진실되게 가면 이쪽도 열리거나 말이 이제 옥주하는 예, 아니에요. 그렇지가 이 않아가지고 사람은 그걸 그냥 알아. 그래도 본인 요 손바닥에다 올려놓으면 얘는 이렇게 하면 요로 가겠지. 요로 몰면 요로.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아니, 자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직업을 해도 사실은 뭐 말로 많이 하는 뭐 보험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언변으로 갈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판매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근데 미친 사람하고 살면은 그 사는 사람도 미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요 부분은 정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